늦어 죽겠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1분 토크. 늦었어요, 지금. 네? 12시예요, 지금. 12시 약속이라 저는 이제 네. 바로 갈 건데요. 네. 제가 오늘 그 떡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특별히 무료 포장해 드렸어요. 무료 12만 원어치. 네. 중에 반쪽. 15,000원짜리. 이건 15,000원어치. 네, 네. 총 6만 원어치를 네. 누가 보내 주셨죠? 서영석? 서영석 씨. 네. 윤영신 가수 팬클럽 선생님의 회장님. 팬클럽 회장님이라고 네. 네. 서영석 선생님께서 네. 직접 주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분께 감사드려야죠. 제가요? 네. 아, 야, 그럼요. 감사하죠. 너 감사 안 해? 네, 감사드리죠. 아, 네네네. 아니,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착각을 했네. 일단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 인사를. 그리고 저도 그 서영석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떡을 맛있게 먹고 뜨끈뜨끈한 상태예요 지금. 네네, 손난로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네. 손난로로 쓰시고 계시다는. 아침에 네. 세 분께 제가 나눠드렸거든요. 한 다섯 개씩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벌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선생님 또 시켜주세요. 내 돈 내고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럼요. 너도 많이 사세요. 저도 많이 사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많이 샀잖아요. 네네네. 알죠? 떡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호박썰기 네. 사지, 쑥떡 해 먹었지. 시루떡 했잖아요. 시루떡도 하고, 떡국도 뭐 사 먹고. 앞으로 동방떡집. 빌딩은 언제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레고 빌딩. 레고 빌딩. 시식하려면 레고 빌딩 사야죠. 네. 내일모레도 할 수 있잖아.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을게요. 150층짜리. 네네네. 동생 줄까? 제 동생은 내게 아니야. 그래서 지 맘이지 제 맘이 네. 아니라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동방떡집 떡 맛있게 먹겠습니다. 서영선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신, 다, 그리고 영신 언니 덕분에 저희가 이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윤영신 가수님, 번창하세요. 네. 가수 윤영신 언니는 앞으로 100만, 1000만 유튜버가 되실 분이거든요. 네, 네. 잘 보여드립니다. 일요일 8시. 일요일 8시. 유튜브. 8시 좀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일요일 8시에는 뭐를 봐야 된다? 윤영신 TV. 윤영신 TV 라이브 방송. 네. 봐야 된다. 실시간 채팅에서 손가락으로 춤을 춰야 된다. 그렇지. 둠칫둠칫. 그렇죠. 펄짝펄짝, 이렇게. 저는 이제 약속 시간 2분이 늦었어요. 2분이 늦었어요. 난 12시에 데리고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누구셨습니까? 떡집 하는 성현숙이. 네. 동방 떡집 하는 성현숙이. 전 폴카닷의 이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